우리나라 피아노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? 저 경상북도 어디 아주 조그만 동네에 학교를 만들고 음악을 가르쳐 주러 간 미국의 장로교 음악 선교사야. 그러니까 목사도 아니야. 그냥 음악 선생님이야. 그분이 들어와 갖고 피아노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음계를 가르치고 악보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들여오는데 미국에서 배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 거를 자기네 있는 동네까지 가는데 낙동강 타고는요 배로 실어 가지고 자기 그 배에서 선착장에서부터 그 학교까지 끌고 가는데 뭘로 끌고 갔겠냐고. 끌고 갈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저 나무목을 만들어 밑에 돌을 해 수레를 만들고 그거를요 소가 끌다가는 깨질까 봐 사람 동원해서 선교사들의 흔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근대 문화는 없다는 거예요.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. 선교사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지 사흘 만에 어떤 아이는 일주일 만에 어떤 아이는 세 달 만에 아들, 딸을 여기다 그렇게 눈물로 묻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면서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기초가 된 거죠.